오산 세마역 근처 세마대 풍천장어를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1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요. 되게 맛이 훌륭해서 다시 한번 찾게 됐습니다. 장어가 지금 순결제이고요. 성찰인비는 별도로 1인당 3,000원씩. 신선한 장어를 종집을 위해서 가져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어가 자포니카인가요? 네. 아, 자포니카. 아, 예, 자포니카. 아, 우리 저 김재 회장님은 전국 8도 맛집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 8도 구도까지 알아요. 아, 구도까지. 아, 울릉도까지. 울릉도까지. 예,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신 곳은 다 맛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찬 이렇게 좌측우측 두 개를 세팅해줘서 아주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끔. 장어를 고르실 때는 이렇게 좀 크고 두툼한 장어를 골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구워야지 정말로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구수한 맛으로 드릴 수 있거든요. 아, 장어가 지금 아 좋다. 생각보다 포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그거 있더라고. 예예. 예. 그리고 거기는 말이 또 있네. 이게요 잘라내는 부위는 아가미. 여기 아, 이거, 이거는 좀 약간 먹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아가미. 내가 깔끔하게 못 먹어. 아, 아. 지느러미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까고, 우리가 이제 하도 있는데. 아, 지금 우리가. 이게, 풍차이 그래가지고, 지금 갔다가. 풍차는 민물과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풍천이라고 하고요. 그분이 김상만 씨, 김상만 국무총리의 사이야. 깻잎에다 깻잎에서 먹고. 예. 이것이 저 회장님 맛이 어떠십니까? 아주 아주 좋아요. 야, 회장님 입에서는 원래 맛있다고 표현을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상상님 어떠십니까 이게? 아, 먹을만해요. 아니면 뭐 장어 맛이 다른 집에 비해서 뭐 맛있어요. 이거 집에 맛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네 장어를 먹고 싶어요. 아, 먹고 싶어요. 김치 여기 있어? 김치